여보세요? 실내자전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연결되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 많아요. 근데 내가 욕심인데. 네. 그럼 저희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힌트를 조금 주세요. 90이 넘었어요. 네. 90이 넘으셨어요? 네. 예. 정정하시네요. 31년생. 네네. 31년생. 원장님이랑 예. 직접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무척 정정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어디가 아니, 아프신 거예요? 목소리는 정정해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허리가 지금 기역자로 구부러졌어요. 올초 올해 더. 예. 그래서 지금 집에 그 구르마를 쓰고 있는데. 네. 실내 자전거는 쓰고 있어요. 네네네. 그 이제 뭐 조금 요 행가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걸음장 걷는 폭이 그런데 뭐 운동도 심하게는 못하고 아프면 못하고 덜 아프면 좀 하고 그랬어요. 네네. 어머니 허리가 아프세요? 근데 허리만 내가 펴진다면 내가 그냥 했으면 좋겠어. 좀 그렇게 허리 펴고 싶으셔서 웃는 증상 때문에. 네. 예. 어머니 뭐 허리나 다리가 아프거나 땡기는 건 없고요? 무릎이 아프죠. 태행성 관절염도 있어. 아, 무릎이 아프시고. 그러면 네. 이제 엉덩이나 그러니까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는 땡기진 않으신 거죠? 괜찮아요. 아, 괜찮으시고. 예, 예. 어머니 죄송한데 그 보행기라고 하지요? 네. 그거 미신 게 몇 년 되셨어요? 네? 그 밀고 다니는 거 얼마나 되셨냐고요? 여러 해 됐죠. 여러 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리 잘못해서 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그때 그거를 끌지 말고 그게 한 20년 넘었죠. 아, 오래되셨네요. 예, 네. 오래되셨구나. 오래됐는데 네. 그래도 그때지 않더니 지금 올 겨울에는 뭐 또 코로나를 알았어요. 예, 예. 아이고, 고생하셨군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주 그나마 기력이 다 떨어져서 걸음을 걷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까지 알으셔가지고 더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이게 척추협착증이라고 이름명을 얻었을 때 이렇게 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지팽이 정도 가지고 양짝 지팽이 정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았는데 구루마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 네 어머니 그 지금 이제 협착증이라는 걸 진단 받으신 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협착증일 때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이 좀 사라지면서도 불구하고 상체가 숙여질 수가 있거든요. 네. 어머니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협착증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을 받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척추 뒤쪽과 이제 척추 주변의 근육이 얼마나 지금 퇴행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퇴행성은 말도 못해요. 아, 예. 이제 근육도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이제 얇아질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꼭 한번은 가까운 전문병원에 가셔서요. 척추를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진단을 받으시고요. 네. 근육 상태 그리고 협착증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어머님한테 꼭 맞는 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꼭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척추 주변 근육 강화 운동, 코어 운동을 어머님도 지금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또 이제 힘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육이란 네네. 게 운동을 거듭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꼭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치료를 미루셨다고 좀 후회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근육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운동들도 같이 한번 모색해보시면 좋고 일단 검사부터 먼저 좀 받아보시길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전화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네. 원장님께 시청자분들에게 척추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통증 없이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은 뭐 시술 수술을 무조건 권할 것처럼 생각되어서 방문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척추와 연관된 어떤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전문병원을 빨리 찾아가셔서 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질환들을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